14년 100세 시대에는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생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화국입니다. 30분 만에 투자 초보에서 고수 되기. 낚시성 제목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 고수가 되려면은 실전 경험이 필요한 거는 맞기는 맞는데, 요 영상에서 그 고수가 되기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이론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론을 짧게 설명했으면 어디 가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이런 것도 같이 배웁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강연을 하나 했는데 그 강연 자료를 만들 때요 자료를 만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다시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만 한 방에 풉니다. 네, 저는 퀀트 투자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퀀트 투자는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B라는 주식을 사가지고 그거를 뭐 어느 정도 구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팔고 또 어떤 조건으로 다시 또 새로운 주식을 사고 이런 거를 그룰 베이스트로 하는 거. 규칙 기반 투자가 바로 퀀트 투자이죠. 퀀트는 퀀티테이티브, 계량 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네, 우리 두뇌는요, 수십만 년 동안 발전을 해왔고 진보를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말아먹게 그렇게 세팅하고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생각에 관한 생각, 요 책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책에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두뇌가 우리한테 내리는 명령, 사, 팔아, 사, 팔아. 이런 감정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면은 주식은 떨어지고, 우리가 팔면은 주식은 오르는 거를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요. 네, 그렇죠.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네 두뇌가 원래 그런 겁니다. 제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바둑이랑 틀려가지고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늘리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둑이라는 거는 내가 졌으면 내가 분명히 실수를 했고 그 실수가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개선할 수가 있는데 주식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돈을 땄다 그러면은 내가 판단을 잘해서 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병신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따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돈을 잃었다. 저는 나름대로 정보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내려서 그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의 피드백이 불일치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이제 땄으면은 아, 그럼 내가 잘했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운의 개입, 랜덤 결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감으로 우리 두뇌를 써가지고 투자하면 망하는 게 뻔하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근처에 그 최근 1, 2년 말고 한 10년 걸쳐가지고 주식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패가 망신해가지고 쪽박을 찼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쪽박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거든요. 그게 다 그분들이 본인들 두뇌를 써가지고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를 쓰지 않고 정확한 계량화된 룰 이거를 그 통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엄청난 장점이 있죠. 백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량 투자 전략들, 퀀트 투자 전략들은 이런 룰로 과거에 투자를 했다면 우리가 얼마를 벌수 있었겠는가, 그거를 정확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 투자했으면 최악의 순간에 얼마를 잃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내 자산이 들쭉날쭉했는가, 이런 것도 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모두가 하기 전에 우린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 네, 우리는 100세 인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 시대는 40 플러스 40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오래 일을 해봤자 40년이라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2, 30년밖에 일을 못할 거예요. 옛날엔 정말 좋았어. 일을 깽깽깽 한 다음에 은퇴를 하면은 몇년 후에 죽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건데요. 자, 그런데 100세 시대에는 우리가 일을 끝나고 더 이상 일을 못할 때, 우리가 이제 노동을 더 이상 못할 때도 그때도 40년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먹고 사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벌어놓은 돈, 자산을 굴리고 전업 투자자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을 믿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네, 차라리 저는 이런 사람을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40년 동안에 우리가 모은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는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전업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자, 34세 이하는 그 임금이 1이고 생산성 1이라고 치면은 35세부터 54세는 임금이 70% 정도 올라가고 생산성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그런데 55세 이상이 넘어가면은 임금은 팍 오르는데 생산성
확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 넘는 사람들은, 특히 55세 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잘리게 되어 있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55세 잘렸다. 그러면은 100세 시대면은 45년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투자 능력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었을 때, 당장, 지금 당장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했어. 또는 업무를 잘하고 있어. 인정을 받아. 그렇게 하면은 나는 투자는 자연스럽게 잘할 것 같아. 삐, 아닙니다. 투자랑 공부랑 업무는 완전히 개별의 세계이고요. 공부 아주 못한 내가 투자 잘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고졸들도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하버드 나와가지고 PhD가 6개라 하더라도 투자를 잘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자존심만 해가지고 더 빨리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세 넘어가면 아무래도 두뇌가 잘안 돌아가니까 그때 투자를 배우면은 늦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투자 시작한다. 아주 아주 위험하죠.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묵묵히 일만 하다가 아이고 정년퇴직 당했네. 그럼 퇴직금이 3억 생겼고 내가 모아둔 3억 그럼 6억 가지고 전업 투자하자 가자 해가지고 3년 후에 그 6억이 전부 다 싸그리 날아가가지고 0이 되는 그런 비참한 사례를 아마 여러분 근처에서도 봤을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지식 실전 경험을 쌓아놓고 그때 이제 50대 6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무기 삼아가지고 네 굉장히 훌륭한 노후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6억이 빵이 될 가능성은 아무래도 훨씬 더 적어질 겁니다. 네. 전업투자자의 운명 피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랑 같이 즐기시죠. 자, 그러면은 투자가 왜 필요한지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투자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얼마를 벌어야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낙원기상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구독자가 만들어주신 툴인데요. 한번 가보시죠. 어디 갔냐? 여기 있지. 자, 이거 보시면 말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본인의 자산을 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산이 1억이 있어. 1억이 있습니다. 순자산이. 자, 그러면 난 20년 후에는 쫓겨날 것 같아. 20년 후에 은퇴입니다. 인플레이션의 3% 정도로 가져가 보죠. 20년 동안. 자, 그러면은, 내가 저축? 나 저축은 못해. 우리 애들이 많이 돈을 써가지고 안 돼. 자, 그러면은 나는 한8% 정도 수익을 낼수 있어. 하면은, 자, 그 1억이요. 20년 후에 4.66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쓸수 있습니다. 택도 없죠. 굶어 죽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저축을 아예 안 하고 8%로 자산을 불리면은 모자라겠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저축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그 투자의 수익률을 늘리는 겁니다. 수익률부터 한번 보시죠. 수익률을 한번 10%로 올려볼게. 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이 돈이 6.73억이 돼가지고, 그럼 월 200만 원 정도를 뺐을 수가 있어. 어렵다, 어렵다. 자, 그러면은 수익률을 12%로 하면 어떻게 되나? 오케이. 좀 나아지네요. 자, 그럼 1억이 20년 후에 9.65억이 되고, 여기서 한월 400만 원 정도 뺐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수익률이 8에서 12% 아주 작게 올라갔는데도, 우리가 뺐을 수 있는 돈 4배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20년 후에 원금이 일단 많이 늘어났죠. 9.65억으로. 그리고 이 원금을요, 또 12%로 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12%로 불리느냐, 8%로 불리느냐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참고로 요 400만 원은 제가 지금 현재 가치 돈으로 월 4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고려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1억을 모았어. 저축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럼 20년 동안에 복리 12% 정도의 수익을 내면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월400 정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러면 나쁘지 않죠. 예를 들면은 월 100만 원씩 매월, 저축을 한다고 치면요. 자, 그러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총 자산이 20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 수익을 내가지고, 월 850만 원씩 쓰면서 살수 있습니다. 네, 안심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모은 돈이 지금 30대 초중반에 1억밖에 안 되는데, 천만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럼 아예 이제 흙수저. 돈이 지금 빵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네, 그러면은, 네, 그래도, 매월 100만 원씩 세이브를 해가지고 12%씩 불렸어. 네, 그러면은 그 돈이 20년 후에 10억이 되고, 그럼 월 450만 원 정도 뺐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이제 좀 불안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1800만 원을 저축하는 이런 방법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월 650만 원 정도 쓸 수가 있네요. 자,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보유 자산 같은 걸 넣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언제 은퇴할까? 이거를 넣은 다음에는, 한마디로 여러분이 그때까지 어느 정도를 저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내야 되는가, 그래야지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툴이죠. 그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조금 전에 뭐 자산이 벌써 있는 게 5억, 10억이 있어. 그래서 뭐 수익률을 뭐 복리 6% 정도만 내도 만족할 만하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흑수저는 네, 돈이 빵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12% 정도 수익을 내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복리 12%를 버는가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되게 웃기죠. 그쵸? 투자라는 게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면 그럼 뭐가 목적이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작게 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아예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데, 그런데 그 손실을 작게 유지를 해야지 이 투자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은 총자산 대비 10에서 20% 정도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그걸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합니다. 그 이상 이러면 멘붕이 와가지고 뻘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제 친구의 친구가 지금 그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전 재산을 들어갔어요. 억대 자산인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많이 코인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억대 자산이 이제 더 이상 억이 아닙니다. 네, 그 이제 8자리도 줄어들었어요. 1,000만대로. 네, 그런데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분이 또 신용대출까지 일으켜가지고 거기다가 또 1,000만을 또 남자답게 받았거든요. 네, 저는 이게 지금 한두 달 후에 결론이 나겠지만 결론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손실이 커지면은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투자를 가르칠 때는 올라갈 때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양반은 코인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손실이 커지면은 사람이 이성을 잃고 뻘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심지어 굉장히 높아요. 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오케이, 어떻게 하면은 작게 깨지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본이 8%를 버나, 네, 거기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묘수가 있죠. 네, 영구 포트폴리오는 자산 배분 중에 하나인데, 얘는 지금 주식, 채권, 금, 현금에 자산의 각각 25%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만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투자만 딱 해놓고 1년 후에 비중만 맞춥니다. 예를 들면은 주식 비중 1년 후에 보니까 25%가 아니라 32%로 올랐어. 그럼 주식을 좀더 팔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금 비중은 좀 떨어졌다 하면 금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포트폴리오 비중만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거 외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굉장히 게으른 전략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최근 50년 동안에 복리 수익이 8.8%, 그리고 최대 손실이 12.7%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50년 투자를 하는데, 네, 이 포트폴리오가 가장 많이 깨졌을 때가 12.7% 깨졌다. 오호! 복리 8.8%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5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원금이 75배가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전략을 만든 사람은 바로 이 현인, 해리 브라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네, 사실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금도 반토막 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2008년에 반토막이 났고요.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IMF 때,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반토막 난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 때도 마이너스 40% 정도까지는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채권도 안전한 것 같은데 뭐 금리가 팍 오르거나 그러면은 최고 23%까지 손실이 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그 주식, 금, 채권, 현금 얘네들의 상관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논다는 거죠. 자, 여기 경제 사기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주식 시장에는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경제가 덜 성장하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물가가 덜 올라가는 그런 사기절이 있는 건데, 네, 그 우리 계절과는 다르게 어떤 계절이 내일 모레 뭐 다음 달 내년에 올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예측하는 척하는데 걔네들 다 뻥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뭐냐? 근데 이 계절마다 잘 나가는 그 자산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 성장이 아주 잘 돼가지고 팡팡 경제가 좋아지면은 보통 그건 주식에 좋죠. 왜냐면 회사들이 이제 많이 이익을 낼 거고 그게 주식에 좋을 거니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럴 때는 원자재 수요가 높고 그래가지고 네, 얘네들도 잘 나갑니다. 반대로 이제 경제가 안 좋아. 그럼 주식은 보통 떨어지고 그 대신에 사람들이 리스크를 회피해가지고
좀더 안전한 뭐 미국 국채 이런데 많이 몰립니다. 또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럼 전반적으로 원자재랑 금값이 올라가겠죠.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 연동채 가격도 좀 올라가고요.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거나 별로 안 오른다 하면은 그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미국 그 국채 같은 거 또는 이제 뭐 주식 같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주식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어떤 사계절이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사계절마다 잘 나가는 자산군은 꼭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다 사버리면은 그러니까 주식류 채권 실물 자산에 자산을 분산하면 크게 망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실제로 최근 50년 동안에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크게 망한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목이 쉬어가지고 물을 먹겠습니다. 맛있다. 야, 네, 그리고 자산 배분을 좀더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네, 김성일, 김단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 제가 이분들 이론가라고 했는데 네, 김단태는 실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 김성일, 이분이 한국 최초로 자산 배분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마법의 돈 굴리기, 마법의 연금 굴리기, 마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이 책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김단태, 김동주님, 이분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유튜버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레이 달리오 올웨더 포트폴리오 미친 듯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좀더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요 자산들을 거의 다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 비중은 김단트님의 요 책이랑 절대수익 투자 법칙 또는 그분의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 10억을 그이 올웨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가지고 매월 수익 공개를 하죠. 유튜브에서 계좌 까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올웨더 전략에 그 투자를 할수 있는 이루다 투자 이름이라는 회사도 차리셔가지고 지금 거기 수수료가 0%입니다. 그래서 올웨더 전략을 직접 하기 귀찮으시면은 여기다 돈 맡기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이 전략을 공개한 게 바로 이 머니라는 책인데 이 책도 상당히 볼만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공부하고 싶다. 요네 권만 읽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봉이 8, 9%가 너무 적다고요. 네, 그러면은 마켓 타이밍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좀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정말 이상한 게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이 11월, 4월에 많이 발생하고 5월, 10월에 수익이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300년 데이터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자, 그런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주식시장에는 11월, 4월에 그 수익의 큰 부분 또는 100% 이상 이그 나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1월, 4월에만 투자를 하고 5월, 10월에 투자를 아예 안 했어. 그러면은 1년 내내 코스피 투자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리고 최대 손실도 60%대에서 20, 30%도 떨어지고요. 저도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실전 투자한 게 17년이 되어가는데 저도 매년 이것 때문에 깨졌어요. 11월 4월에 돈을 벌고 5월 10월에 깨지고 11월 4월에 돈 벌고 5월 10월에 깨지고 자 그런데 그 저는 에이, 말도 안 돼. 우연히 일치겠지 뭐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한 10년 정도 깨지고 보니까 아, 안 되겠다 하면서 5월 10월에 주식에 아예 투자를 하지 않거나 비중을 확 줄이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연구 포트폴리오 올웨더를 말을 했는데 네, 거기서 예를 들면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을 풀로 가져가고 5월 10월에는 줄이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거의 모든 금융자산에는 추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추세라는 거는 총 3개월에서 1년 동안에 계속, 그러니까 올랐던 놈은 계속 올라가는 성향. 또 반대로 최근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에 촉촉 떨어지는 놈은 계속 떨어지는 동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성향이 있죠. 물론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코인 얘기를 할 때, 아니, 지금 코인이 촉촉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물타기를 왜 하냐라고 한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많이 떨어진 놈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어쨌든 이 동적 자산 배분 중에서도 전략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듀얼 모멘텀이란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미국 주식과 국제 주식, 스파이와 이파, ETF 딱두 개를 보고 최근 1년 동안에 이둘 중에 어떤 놈이 많이 올랐나 그거를 보고 그 놈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단, 요 스파이랑 이파 이 둘이 최근 1년 동안의 수익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지금 가격이 낮아. 자, 이럴 경우에는 둘에 투자를 하지 않고 채권으로 넘어갑니다. AGG라는
주식이랑은 그 채권 ETF에 투자를 하라라는 건데요. 굉장히 무식한 전략이죠. 이거를 매월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자, 매월 반복을 하니까 50년 동안의 원금이 1335배 불어났습니다. 어메이징하죠. 이거를 듀얼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고 이런 책이 있고요. 이거 번역한 사람은 바로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듀얼 모멘텀이 봉이 15%, 최대 손실 19.6%, 굉장히 나이스한 전략이고요. 자, 이 전략을 더 개선하려는 노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PAA, VAA, DAA 이런 전략들이 있거든요. 저는 참고로 제 자산의 일부를 듀얼 모멘텀, VAA, DAA 이세 전략에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DAA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봉이 14.8%, 최대 손실이 12%, 듀얼 모멘텀보다 훨씬 더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도대체 뭘 사야 되는 거야 하실 텐데, 제가 매월 10개의 주요 동적 자산 매본 최근 수익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이런 거를 매월 올립니다.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 자산 매본 시리즈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전략도 다 따로 영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뭐, FAA 전략 공부하고 싶으면은, 125번 영상을 보라,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이런 거를 제가 매월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야, 나 진짜 친절하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자산의 50%는 연구 포트폴리오, 50%는 듀얼 모멘텀,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봉이 12%, 그 최대 손실 13.3%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수익은 이 연구 포트폴리오와 듀얼 모멘텀의 중간 정도입니다. 8.8과 15의 중간이 12 정도 되니까요. 자, 그런데 최대 손실은 연구 포트폴리오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12.7이나 13.3이나 그게 그거니까요. 네, 그래서 최대 손실은 많이 줄었고 수익은 중간 정도 유지가 된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 525번에도 자산 배분 전략이랑 이그 동적 자산 배분 전략 두 개를 합성해가지고 복리수 13%, 최대 손실 7% 나는 그런 전략들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을 만드신 분이고요. 네, 복리 12%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원금이 6년 만에 더블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6년에 더블, 12년 후에 4배, 18년 후에 8배 이런 식으로 더블 더블 더블로 가기 때문에 50년이 진행이 되면은 341배가 되는 겁니다. 원금이. Not bad죠. Not bad.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 투자도 알려드려야죠.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해봤자 어차피 듣지도 않으시고 그 종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일단 종목 투자는요, 저는 한 20개 정도로 분산 투자라는 게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개 사가지고 몰빵해가지고 그 패가 망신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어떤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가. 네, 그 일단 첫 번째, 저평가된 주식이 좋습니다. 네, 물론 고평가된 주식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면 저평가된 게 무슨 말이냐? 네, 그거는 언제나 그이 주가, 주식의 가격과 그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재무제표 지표, 요거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퍼라는 지표 한번 들어보셨죠? 요거는 그 기업의 가격,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그 기업의 순이익과 나눈 지표입니다. 네,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이죠. 그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이고, 그리고 BFCR은 시가총액을 현금흐름으로 나눈 지표이고,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그런 지표이거든요. 네, 참고로 요 지표들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순이익이 1000억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3000억일 수도 있고 10조일 수도 있는 겁니다. 3000억이라는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 지표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래비로 세우는 거죠. 1위부터 2200위까지. 그러면은 그 순위가 높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저평가 이론의 창시자는 벤저민 그레이엄 선생, 워렌 버핏의 진짜 선생이기도 하죠. 콜롬비아에서 버핏이 그레이엄한테 한수 배웠고, 그리고 그레이엄 회사에서 버핏이 옛날에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익이 성장하는 주식이 좋습니다. 피터 린치가 늘 강조를 했죠. 기업이라는 거는 네, 이익이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주가도 같이 오른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또는 전년 분기 대비 많이 오른 그런 기업들이 좋은 겁니다. 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거나 그것도 매우 좋은 겁니다. 네, 이것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죠.
몇 퍼센트 올랐는가. 그래서 이 지표 순위가 높은 기업이 고성장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은 선생이 둘이었죠. 벤저민 그레엄이 있고 바로 이 필립 피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매우 감명 깊게 봤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투자 고전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소형주 수익이 중대형주 수익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저는 소형주를 시가총액 하위 20% 정도로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보통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하인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 조그만 기업에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유동성이 없잖아요 하시는데, 네, 직접 해보시면요. 뭐, 종목당 1000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몇십억, 100억 부자가 되기 전에는 소형주에 투자 못한다, 이런 걸로 고민하실 필요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뽑아보면은 듣보잡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편견을 버리시면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거를 어떻게 나가는가? 저는 이런 거를 전부 다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백테스트는 내가 이런 기업에 과거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벌었을까?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제가 이거를 그런 백테스트를 수천 번 돌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거죠. 이 백테스트는 결국은 과거에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건데, 이 똑같은 걸로 그 미래에 투자하면 되는가, 이런 건데, 네, 결론적으로 미래에도 그 수익이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런 수익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 전부 다 이게 사람들의 두뇌가 어리석고 원숭이 같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퀀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인간의 심리를 계속 활용해 먹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두뇌가 갑자기 많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삼국지를 읽는 거죠. 고전을 읽는 겁니다. 5천년 사람들, 전 사람들이나 지금 다 똑같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백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전략. 자, 퀀트킹으로 가가지고,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시가총액, 자, 하위 20%로 가보겠습니다. 하위 20%. 네, 그리고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저평가 지표들, PFCR, PSR, PBR, 퍼 이렇게 넣고요. 자, 그러면은 비중은 전부 다 똑같이 100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4개 지표가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낮은 순서가 순위가 높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성장 지표들. 여기 뭐 있죠?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비중을 똑같이 100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가정은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이 순위가 이제 8개가 있잖아요. 8개 순위가, 그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20개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그 포트폴리오를 엎어버리겠다. 그래서 새로운 20개 종목으로 교체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 중국 기업, 이런 데는 투자하고 싶지 않죠. 이런 애들 빼고요. 금융기업, 스펙 기업 지주사 같은 경우도 빼겠습니다.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수익이 좀 저조해요. 네, 수치는 좋아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주식이 수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빼버렸고요. 자, 이렇게 백테스트를 누르면요, 40초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아하, 그럼 제가 이제 40초를 땜빵을 해야 되네요. 무슨 말을 할까요?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싼 기업, 그리고 이 이익이 많이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형주가 중대형주보다 수익이 높다라는 거를 배웠고요. 어허, 한번 반복을 했는데 아직도 20초가 남았네요.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네, 주식이라는 거는 네,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 바로 이 할투 채널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유튜브 가봤자, 네, 블라블라 말만 많고, 실속 있는 정보는 다 우리 채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채널에서 주식을 배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근두근두근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치. 보면은 이런 식으로 14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네, 그러면은 총 수익이 32,000%, 복리 수익 51%가 나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또 가볍게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상당히 유력하다. 끄떡끄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원금이 14년 만에 320배가 되는 겁니다. 리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PPT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치. 자, 근데 퀀트킹으로만 백테스트를 할수 있나? 그건 아닙니다. 젠포트라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는 더 뛰어납니다. 젠포트 같은 경우는 여기 백테스트를 하고 팩터도 퀀트킹보다 더 많고, 특히 데이트레이딩, 스윙트레이딩,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젠포트는 전략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전략에
전략을 자동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젠포트에서 전략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키움 증권을 통해 가지고 자동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전략대로 사고 팔 수가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컨티킨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 투자, 뭐한 달에 한번 포트폴리오 갈아치거나 3개월, 6개월에 한번 갈아치거나 그런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 그치. 저는 참고로 요 전략이 아니고 521벌에 나오는 울트라 전략이라는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암호화폐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기승전 헤이비트라고 하는데요. 직접 투자는 제가 좀 비추입니다. 왜냐면 제가 분명히 인간 두뇌는 투자에서 말아먹기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면은 주식을 통해가지고 전 재산을 까먹는데 보통 3, 4년 정도 걸리거든요. 코인은 3, 4개월, 아니, 3, 4주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전 재산이 0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친구의 친구이기도 해드렸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 헤이비트라는 곳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나이스하죠. 6개월 만에 140% 벌고, 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너무 커지고 자산이 커졌기 때문에 새 투자를 한동안 안 받다가 2월부터 6월 7일에 다시 오픈한다고 합니다. 네, 경고드릴 거는 저도 얘네들이 무슨 전략을 쓰는지 잘 모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수익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략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편향 덩어리 원숭이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더 이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거기 투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투자하실지는 여러분 마음이죠. 자, 제가 보기에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나라는 놈, 내가 쓰레기예요. 나는 안 돼. 왜냐면 난 사람이거든요. 바로 이 우리의 두뇌를 이제 투자 과정에서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돈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수한 후에는 우리가 매수한 자산을 절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잠실 아파트를 사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20억을 갖다 박았는데, 그런데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잠실 그거 이런 이유로 별로인 것 같아요 하면은 뭐 인마 시래기 새끼 꺼져라고 제가 당연히 말을 하겠죠. 설마 그 사람이 말한 정보가 맞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근거 없지만, 아, 그런데 말입니다. 잠실이 바로 강남 옆에 있어가지고 조만간 40억 이럴 겁니다. 그럼 저도 예, 그렇지, 넌내 친구야, 호호. 이렇게 하겠죠. 객관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원숭이화라고 하는데 IQ가 200이든 300이든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돈을 받기 전에 그때 이미 매도 전략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이놈을 팔 것인가? 어떤 상황이 오면은 팔 것인가? 그러면은 그 상황이 오면은 즉각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 주식이 떡락하고 있습니다. 자, 떡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가 10% 하락하면은 네, 그럼 모든 주식을 전부 다 팔아버릴 거야. 근데 그때 또 그게 하는 게더 어려운 게 잡생각이 또 생깁니다. 그냥 요번만 버티면 될것 같아. 시장이 내 주식의 가치를 못 알아주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미국 경제가 잘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하면서 결국은 이그10% 하락하면은 판다는 그 룰을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뚝딱 감고 이거는 내가 지금 원숭이이기 때문에 지금 잡생각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인간일 때는 분명히 판다고 했어. 그러면은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요, 코로나 초기 2020년 3월에 전체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9% 났을 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쿨하게 6천만 원 안녕 빠이빠이 했었고요. 근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일단 이 정도로 손실을 막았고요. 그 후에 또 한두 달 정도에 안 팔았다면 극심한 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주식이 막 마이너스 30% 4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도 4월 말인가 5월인가 다시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죠, 사실. 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팔아버려가지고 30% 40% 잃는 거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단 피해갔고,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요. 코로나 후에 다시 주식이 떡상하면서 저도 많이 벌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반토막 가가지고 다시 안 올라왔다면은 그러면은 그 손실은 누가 감당하는 건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늘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네, 실천이 답이죠. 쉽지 않습니다. 네, 김연아 님이 무슨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뭔 생각을 했마?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답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일 때 전략을 세워놓으면은 네, 그 매도 상황이 오면은 그냥 생각 없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너는 어떻게 투자하세요? 라고 하실 텐데, 523번 영상에 제가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다 공개를 하는데요. 일단 제가 36%, 제 자산 36%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이랑 부동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 64%는 제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의 37%를 헤이비트에 갖다 박았죠. 그리고 그 암호화폐 차익 거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차익 거래라는 거는 한국과 해외 거래소 가격이 다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511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이 비싸고 해외가 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서 그 한국으로 보내서 파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돈이 됩니다. 리스크 거의 없이. 한국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지금 17%. 지금이 5월부터 10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월, 10월은 주식이 잘안 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11월, 4월에는 그 비중이 확 올라갈 겁니다. 글로벌 동척 자산 배분도 조금 하고 있어요. 네, 듀얼 모멘텀 VAADA 전략에 나눠서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도 좀 높은 게 주식이 별로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을 빼가지고 현금으로 지금 좀 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요 포트폴리오가 최악의 순간에 한8% 정도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각각 자산만 보면은 예상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이 더 높기는 한데, 그런데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했을 때 특히 뭐 암호화폐 헤이비트, 암호화폐 차익거래, 한국 주식, 글로벌 동초자산 배분 얘네들은 사실 상관성이 높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가 망할 때 얘도 같이 망할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는 뭐 그래도 그 최대 손실이 8% 정도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이 포트폴리오가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네, 요약이 필요하겠죠. 10계명. 자, 첫 번째. 투자는 100세 시대에는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생존입니다. 최소 40년은 전업 투자자로 먹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린 투자하면 말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뇌가 원래 그런 겁니다. 당신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규칙을 따르는 퀀트 투자가 더 좋을 수 있다. 이게 훨씬 더그 배우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투자 목표 세우기. 낙원 기상규로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투자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손실 최소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워렌 버핏도 그래서 룰 넘버 원이 don't lose money라고 했습니다. make a lot of money가 아니라 don't lose money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자산 배분. 상관성이 적은 자산에 투자하면 잘안 망한다를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 주식. 114 천국 50 지옥.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일곱 번째, 거의 모든 금융자산은 추세를 따른다. 근데 참고로 한국 중소형주는 추세를 잘안 따르는 편입니다. 일단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은 저평가된 기업,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 소형주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암호화폐, 기승전 헤이비트. 직접 투자하면은 굉장히 빨리 망합니다. 네. 열 번째, 가장 중요. 매수 전 매도 규칙을 설립한 다음에 그 상황이 오면은 무조건 실행을 하라. 무조건 실행하라.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광고니까. 네. 그래서 그제 모든 영상을 요약한 그런 사이트도 있고, 할투맵이라는 게 있는데,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보기엔 입문자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은데, 네. 동의를 하시면은 그분들한테 널리를 나눠주시고, 구독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좋아요를, 그치, 없네. 네. 저는 좋아요를 좋아합니다. 싫어요는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